어우, 얘기 꺼내지도 마. 어우, 야.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. 뭐,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. 무슨, 뭐, 어떤 인물이 있는데, 그 인물은 저주의 아이콘. 약간 그 토템, 저주 토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, 얘랑 같이 있으면, 이게 은근히 사람 따돌리는 거야. 걔랑 엮이면은 누구든지 화를 입는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못 어울리게 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으면 나이 사람이랑 하면 뭔가 저주를 받나? 그럼 개소리야.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는. 그렇게 하면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. 사람들이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을 해봐. 코코카카. 아 미치겠네 진짜라고 이런 아니 뭐가 진짠데 아니 뭐 진짜인 게 뭔데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러면서 아니 뭐가 진짠데 갓성은의 저주를 만만하게 보다가 진짜 웃간다 아니 얼마나 디버프가 걸리길래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웃겨 니네가 어우 얘기 꺼내지도 마 오우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니지랄한 느낌이라서 존나 웃기네 그게. 그걸 다들 맹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니네가? 그게 존나 웃기다. 니네가 그런 게 웃겨 나는. 안 쫄았어? 안 쫄았다고 왜 자꾸 갓성은 갓성 쫄았냐고? 아니 니네가 그런 괴담 퍼뜨리면서 무섭냐 무섭냐 이러고 있어.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돼 있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나를 쫄리게 하려 그래. 아니 나는 안 쫄았는데? 진짜야. 진짜야. 왜 그래?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몸에 저주가 스멀스멀 코코카카. 갓성은 저번 선거 때 안철수랑 홍준표랑 유승민이랑 손잡았는데 뉴스에도 나왔다고? 와. 펠레 같냐, 펠레? 이름만 언급해도 염소 씨발. 아니, 무슨 볼드모트요? 아, 진짜 너무하네. 같은 방송하는 사람인데. 아니, 진지하게 이걸 왜 들어? 미친놈들아? 아, 니네 되게 무슨 뭐 홀린 사람들 같아. 진지하게 들으라고 이러네. 아, 개 웃기네, 진짜. 미친. 너무 웃겼다. 진짜 웃겼다. 진생마저도 저주 걸어가지고 이혼을 두번 했다고. 아니 그런 가정사를 왜 언급해? 아니 진짜 누가 보면 내가 자꾸 갓성은 조리돌림 하는 방송인 줄 알겠다. 그런 얘기 하지 마. 아니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한테 저주를 걸어 이렇게 장난하냐? 아 에바지 왜 그래? 채팅이 웃겨 채팅이 자기가 자기한테까지 저주 걸어가지고 이혼 두번 했단 말이 존나게. 그만해, 그만. 자. 아니, 내가 좀 웃음이 좀 해퍼. 웃음이 좀 해퍼. 하지마. 아니, 하지마. 나무 위키에 쳐보고 싶지 않아. 그거는 성은이의 인생이니까. 성은이가 행복하면 좋은 거고. 성은이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. 나중에 행복하면 그만인 거지. 과거에 사는 게 아니잖아, 사람이.
아 근데 진짜 부럽더라. 성은이 처음 알았을 때가 성은이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성은이 방송 자주 놀러가고 그랬었거든. 그래가지고 좀 성은이한테 악담도 많이 퍼붓고 놀이개 취급하고 약간 장난감 취급하면서 막 조리돌림하고 그랬었는데 채팅으로 사이가 좀 안 좋기도 했었지. 걔도 방송에서 막 돌려까거나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마주하게 됐는데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또 뭐야 나랑 사이 안 좋다가 한번 그 승량이 통해서 성은이랑 통화를 한번 했지.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방송에서 너 나 아냐고 그 한번 그 실갱이를 한번 했었어. 근데 성은이가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. 근데 그때 알았을 때 모습이 그냥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어. 성은이 맨 처음에 알았을 때가.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뭐 성은이랑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어 이제 실제로는. 근데 딸 이제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켜놨는데 딸이랑 같이 노는 모습 딱 보니까 그냥 뭔가 그런 감회가 새롭더라고.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. 그냥 해맑은 딸이랑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보니까 얘가 아빠가 돼 있고 이런데 나는 뭔가 하나도 성장해 있지 않고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. 기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. 근데 얘 알았을 때 얘가 완전 대학생 완전 그런 20대 초반에 그냥 애였는데 BJ 신입 BJ였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말도 좀 하는 딸이 딱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는 모습 보니까 나만 멈춰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성은이는 무언가를 남겼잖아. 자기의 핏줄을 남겼잖아.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. 너도 살을 남겼잖아. 그렇지. 그럼 나도 이제 좀 임신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지. 아니야 나는 그런 프레임이 안 씌워질래. 나는 그냥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을래. 나는 갓성은이랑 합방할게 나중에. 안 그래도 성은이랑 만나고 싶었어 한번. 안 쫄았어. 안 쫄았다고. 왜 자꾸 갓성은이 쫄았냐고. 아니 니네가 그런 괴담 퍼뜨리면서 무섭냐.